요즘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집에만 있었어요. 요즘 백수 시기여가지고 3주 백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미팅이 잡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외출을 나왔습니다. 남의 집 막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? 와, 실버 버튼 있다! 와, 나 언제 받아? 자, 집들이 선물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하나 더 있어. 아니, 없는 게 이거밖에 없으시더라고. 저 원래 폴로로가 드리려고 했는데. 아니, 뭐 이거는 감사하지만. 자,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? 그니까 세라밴드가 뭐라고? 자,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빼도박도 못 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세요. 진짜 감사해요. 대박이다. 1년이면 대박이지. 어디를 먹고 일단 택배 풀어보셔. 와, 별거 아닌데. 손님에게 너무 딱 좋은 퍼포먼스다 진짜. 최신한 이미지가 어디. 너무 맛있다. 진짜 똑같다 봐요 이거. 주문해서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요. 아니 그럴 시간이 있으세요? 원두를 갈 시간이 있긴 있어? 원두 가는데 뭐 해봤자 3분? 아니 3분도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. 나 쌤한테 아까 전화 걸 때 카톡에서 바로 통화했는데 이 언니 사진 뭐야? 무조건 나보다 날씬하고 섹시하면 언니야. 이제 그날이 저는 없어요.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아. 여기서 찍으면 영상도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. 한번 봐봐요 쌤. 여기서 찍어. 이 집이 좋은 게 여기 장롱이 있잖아요. 응. 근데 여기에 드레스룸이 있어. 어? 우와 대박이다. 그러니까 내가 수건이 다 말랐어. 진짜 뽀송뽀송하다. 향기까지 좋아. 아, 저 수건까지 이렇게 예뻐. 여기 있는 거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함께 갈 거야. 다 공유해드릴게요. 심지어 저 실버 버튼까지 내가 잊지 않고 따라 할 테다. 아, 저기는 저 시리얼을 저렇게 포개놓은 저 인테리어 같잖아. 대체 못 하시는 게 뭐세요? 못 하는 거 필라테스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인데요. 아, 정말요? 잘 먹겠습니다. 잘이 맞을지 모르겠어. 입맛에 맞으시고. 아니 리액션 너무. 사진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. 작가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. 너무 잘 담아줬어 진짜. 근데 딱 쌤인데 너무 예뻐. 아 진짜요? 정말 너무 그걸 잘 잡아낸 거야. 그래서 아 여기 어디야? 근데 나는 어차피 그런 사진 찍을 일은 없으니까. 왜냐면 회원님 내 지금 몸을 봐요. 강사와 회원님 입장으로 한번 같이 커플 사진 어때요? 제가 다음에 갈비찜이랑 이런 거 좀 해서. 뭐야? 갈비찜 뭐야? 소 갈비찜. 웬일이야? 나 이거 집 100개 사와야 되는 거야 진짜. 쌤 그냥 편하게 여기다 갖다서 드세요. 가만 두자. 가만 좀 일. 핸드폰 가끔 집에 던지실 때 많지 않아요? 그럼요. 건드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. 그죠? 또 프리랜서는 그게 없어. 쉬는 날 뭐 일하는 시간 이런 게 없어서. 맞아요. 일이 있을 땐 있고 또 없을 땐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. 그럼요. 가리지 않고 해야. 이 프리랜서 쉽지 않아. 근데 또 너무 동떨어진 컨텐츠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. 맞아. 쌤도 맞아, 그렇잖아. 맞아. 쌤도 분명히 필라테스 관련된 거나 건강식품이거나 이런 거는 하면 되는데 생뚱맞은 거 갑자기. 생뚱맞은 거 주면 맞아.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못 하겠는 거죠. 이제 나는 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 밴드가 없어서 밴드를 사야 해서 알아보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. 뭐 컬러별로 강도가 틀리고 막 길이가 틀리고 어떤 거 뭐 뜯어진다 그러고 막. 그래서 내일 쌤 오면 난 물어보고 사겠어. 아 진짜? 그랬는지 그거 본 거예요? 완전 소름. 그러니까 아까 막 찐 리액션 막 잘 샀네. 근데 저도 최근에 저거 샀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 만나기로 하고 똑같은 걸로. 어플이에요? 어플이에요? 그래서 이제 또 그거를 검색했더니 오늘은 핸드폰을 할 때마다 필라테스 복이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쫀쫀하게 아시죠? 윗배까지 잡아주는. 윗배까지 잡으려고 임산부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하이웨스트 정도. 이쁘게 나왔어.
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이큐. 진짜 잘했어요. 진짜 껌 안 치고 아니었으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사람 들어가면 딱 바뀌는구나 표정이. 아니, 처음에는 막 나 갑자기 긴장감이 들어요. 너무 다 귀여우시고 혜연이 다 너무 귀여우시지 않으신가요? 심지어 남자분들도 너무 귀여우셔. 아저씨분들도 너무 귀여우셔. 나이 많으신 아줌마분들 너무 귀여우셔. 이제 다 만나면 저는 되게 오히려 레슨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편인데,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끔 이제 좀 힘든 회원님도 오셨을 때.